스카노는 연운은 안 샀네요. 보통 연운으로 많이 시작하던데. 큐 찍었네. 이거 내가 스카너 잘하는 사람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멸 있어서 좀 밀더라고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에게 반했습니다. 이런 씨. 개 너무한데? 사실 그건 아니지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입 빠졌다. 어우 씨. 제압되었습니다. 미친놈. 정화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. 자, 그냥 어떻게든. 시베바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우. 방송 제목 진짜인가요? 네, 놀랍게도 사실입니다. 안 믿기죠? 놀랍게도 한치의 거짓이 없음. 아, 쉴드 나한테 안 걸렸어. 아, 진짜 뭐 하냐, 얘들아?
야, 쟤 혼자다. 네가 날 녹이는 게 빠를까? 내가 널 쫓아가는 게 빠를까? 오케이. 나오라 해. 되지. 절대 집중이요. 이제 자신감이에요, 일종의. 이게 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, 오, 깜짝아. 갈게요. 아프시네. 깜짝아. 근데 사실 이 룬에 좀 변수가 있음. 저는 볼베가 당연히 유치아를 들고 올 줄 알았는데, 전멸을 생각도 못 했는데, 전멸 점화는? 이러면 좀 예의가 달라짐. 이러면 난입을 든 게 좀 망했어요. 아니, 왜 정석 룬 안 드냐고. 저런 거 원컵 안 당하나? 뭐하냐? 뭐 이런 거 많이 당하더라. 저 오버파밍 하려고 가다가 저한테 맞고. 나이스. 아, 잘하네. 아, 이런, 씨. 말이 돼? 아니, 저게 안 죽네. 너무 멀었다, 야.
나도 곧 질 텐데. 세다니까. 맞춰야겠는데? 어, 그럴 것 같더라. 너 뭐 돼? 너 뭐 돼? 탱템을 올리 날 이길 수 있겠어? 아니 왜 하필 다 거기 있냐? 아니 얘 수호천사 같네? 자신 있어? 아니, 못 맞췄는데? 끝내자. 내가 볼베였으면 사이드를 포기할 때도 됐는데 포기를 안 하네 사이드를. 지지.